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그러니까 우리 남한 얘기 때 등장한 엘리사도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예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 뭘 예언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성경은 모든 선지자와 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의 글도 물론 예언한 거고 율법도 알고 보면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지자나 율법이나 모든 그 선지자의 글 들과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 선지자들 많죠.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이나 모세가 쓴 율법이나 다 뭐예요?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예언한 것일까?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그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글과 율법은 예언이다. 무슨 예언이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다. 근데 그 예언은 언제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거기서 예언은 끝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은 언제 태어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 6개월 차이로 먼저 태어났어. 자, 그러니까, 모든, 이때까지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으니까, 그 예언의 마지막 예언은 누가 한 거다? 요한이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도 예언입니다. 자, 예언은 무엇을 예언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줄게라는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그래서 이 요한의 때까지 예언했다는 말은 요한도 요한이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은 구원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때까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약속,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고 선지자 예언이고 모세 율법이고 간에 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거라.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얘기한 성경을 구약이라 그래. 구약. 구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옛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율법은 명령이네.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이미 성경책 이름이 구약, 신, 약, 약속이야, 약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약속을 하셔요. 그거를 새 약속, 그거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옛날 약속과 새 약속으로 구성된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받고 그 율법을 책에다 어떻게 다 써서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책을 율법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럴까? 무슨 서? 언약서라고 그래요. 네. 약속. 자, 봅시다. 그럼 그걸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모세가 낭독하여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고 모세가 뭐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이 피는 무슨 피냐 하면 소를 잡았어요. 소를 죽여 소 피를 양풍에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받아서 반은 여러 양풍에 담고 반은 어떻게 단에 제단에 뿌렸어. 그래서 이거는 그 소, 죽은 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죽은 제물은 뭐예요? 제단 위에서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단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요. 그래서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양푼이에 담은 거 있죠. 담은 건 어떻게 하냐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 양푼이에 담은 피를 어떻게 했다? 그 앞에 언약서를 낭독할 때 듣는 백성들에게 뭐요? 뿌렸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이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읽어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잡아 죽인 뭐예요? 소처럼 피 흘려서 죽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너희에게 적용시켜서 너희도 이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뭐라고?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이 아주 630 몇 가지인데 그것을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돼요. 그래서 그 십계명도 무슨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해 줬잖아요. 그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다 약속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의 약속이었다?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아직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지나간 옛날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구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뭘까요? 새로운 약속. 그 뭘 약속하신 걸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아직도 뭐예요? 우리 몸은 무슨 몸이야? 죄의 몸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 죄의 몸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셔야 돼. 걱정 마.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새로운 죄 없는 몸, 천사 같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부활시켜서 재창조시킬 것이야. 라는 약속이 새 언약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약속.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도 뭐였다? 약속이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이 예언한 것, 예언한 것은 약속하신 것이 곧 뭐예요? 요한의 때까지다. 왜? 요한의 때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거를 알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야, 이거 참, 참 놀라운 말씀이요. 이제, 율법의 예언은, 율법이 한 약속은 뭐예요? 이제 이루어졌다. 왜? 예수님,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천국을 침노,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 이게 말도 안 되죠.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해요?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뭐, 인간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침노 쳐들어오는 자는 뭐예요? 천국을 빼앗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천국을 인간이 쳐들어가면 빼앗는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침노를 당하는데, 누구는 빼앗는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하여 배운 것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천국은 네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뭐요? 심사를 받아야 돼. 네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때는 언제로서 끝난다? 요한의 때까지 끝난다. 이제 나다. 이제 선지자와 율법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왔다. 나는 뭐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천국 문은 항상 꽉 닫혀 있었다. 그 천국 문을 통과하려면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를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십일조를 잘 냈는지 안 지냈는지 심사를 다 받고 그래서 가까스로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내가 왔어. 예수님이 왔어.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쳐들어오면 돼. 감이 잡혀요. 왜 쳐들어오면 돼?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천국에 주신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와서 이제 천국 문을 뭐요? 활짝 열었다.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 십자가에서 이제 너희는 그것을 알면 들어오라 이게야. 자, 이제 뭐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나 같은 놈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끌어안고 나 대신 죽어 주셨구나라는 믿음 그거 가지고 쳐들어오라 이거야. 네. 진노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믿고 내 같은 놈도 천국 문을 밀면 하나님은 천국 문을 뭐요? 열어 주신다. 그것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침노할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침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침노 당해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아빠가 아들이 있었어.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귀엽고 사랑스러워 죽겠어. 아시겠죠? 그런데 아들이 지가 아빠하고 레슬링을 하면 지가 이길 수 있대. 그러면 그리고 아빠하고 붙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거운 돌이 있는데 아빠는 힘이 좋아서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서 탁 옮겨 놓는데 이 다섯 살 먹은 아들 와 아빠 힘 세다 그래서 너 한번 해봐 그러면은 돌들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들 수 있는 돌은 못 들어도 아빠하고 뭐 하면? 아빠하고 씨름하면 이긴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아빠가 들 수 있는 돌은 못 들어. 그러나 아빠하고 씨름하면 자기 이긴대. 무슨 얘기죠?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져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뭐요? 믿기 때문에 아빠하고 붙자는 거야. 참 재밌는 얘기죠. 그,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상구 박사나 누구나 다 알고 보면 다 뭐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본성은 다 똑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좋은 거 보면 뭐예요? 이야, 좋다. 탐난다. 나도 저런 것. 주차장에 보니까 K9이 있더라고. K9. 와, 어? 소렌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는 부러워. 그러나, 부러운 것도 탐심이요. 탐심도 뭐예요? 죄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부활했을 때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 본성은 이런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죄의 지배를 항상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붙었어. 아빠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저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아, 네가 이겼어, 우리 아들아. 그러면 통과. 이거라, 이 말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 한번 붙어봐. 하나님의, 그래, 붙어봐. 나 한번 붙자.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딱 보니까, 아하, 이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피 흘리고 희생시키신 분이니까 붙자 그래도 뭐요? 지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다 기록한 말씀.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딱 보면 이때까지 구약 시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이 뭐예요? 몸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거 아시겠죠?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뭐가 넘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선지자들이 예언과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즉, 은혜를 봐야 돼. 은혜와 진리. 근데 우리는 그 율법 속에, 그 예언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뭐만 보여? 무시무시한 것만 본다고. 글자만 봐. 사랑을 못 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는 14절이고, 17절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왔어? 은혜와 진리가 누구하고 같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왔다. 그 순서가 이제,
그래서 옛날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준 그 약속이 예수로서 은혜와 진리를, 즉 은혜와 진리라는 건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뭐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 무조건적 사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구약 시대가 다 뭐예요? 지나가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조목이 필요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제 그제서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데 내가 뭐가 부럽겠느냐 이렇게 돼야만 탐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 법 중에 이제 최고의 법. 그래서 이제 법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있다. 그 법은 무슨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이 성령의 법은 생명을 준다. 맞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 완전하게 된 법, 최고의 법,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이 법은 먼저 무슨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탁 보내면 우리는 이제 무슨 법을 받았다? 성령의 법을 받았다. 그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을 주는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모세가 준 법은 뭐다? 제가 준 법은,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 오신 후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법? 예,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은 누구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모세의 법은, 무엇과 모세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 너 이 법 안 지키면 뭐예요? 죽어 줘라. 이게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 골자야. 그래서,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잘 읽어보면, 그게 뭐가 있어요? 예. 네. 첫째, 탐내지 뭐예요? 탐심. 와, 탐내는 것도 죄네. 와, 탐내는 게 어떻게 죄가 되노? 또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니,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즉,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도 너희는 이 십계명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이 그렇게 600 몇십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뭐예요? 다 안 지킨 거랑 꼭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탐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홉 개 다 지켜봐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법을 보고 바로 이해한 사람은, 아, 이거 나는 죽었네. 그렇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느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와, 너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분만 거룩히 지킬 수 있지. 우리 것이 뭐예요? 안 거룩하잖아.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에티오피아도 이제 아프리카 있죠. 흑인의 종류도 많습니다, 여러분. 흑인들도 종족에 따라서 피부들이 조금 약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새까만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아프리카 흑인들 다 새까맣잖아요. 정말 수검정 같아.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또는 표범이 그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야. 그것과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율법을 지킬 수 있으리라. 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티오피아 사람, 표범같이 너희들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와, 나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룩히 지켜.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는 이 말을 보고 절망해야 그게 솔직한 사람이야. 난 이거 못 지키는데. 나는 왜? 나는 에티오피아인이 백인이 되라고 하는데 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탁 성경 이런 말을 읽어 보면서 아 그러면 나는 안식일도 못 지키는 사람 아니야? 왜 그룩한 백인이 아닌데 백인이 아닌데 왜 백인이 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난 본래 무슨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나보고 백인이 되라고 불가능.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일몰 시간이야. 해지는 시간.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토요일 일몰 시간이야. 그래서 일몰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24시간,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 24시간 아니요. 그 24시간 동안 거룩하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자. 마치 자기들이 뭐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의롭다, 이런 건 다 하나님에 속한 단어지,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카타르 월드컵 축구, 이제 개막식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매일 흥미진진한 축구 시합들이 막 TV에 올라올 텐데, 요즘은, 일몰 시간이 너무 빨라. 뭐, 5시 반이면 벌써 뭐예요?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축구 시합은 중계방송은 저녁 7시에 되는데, 일몰이 와버렸어.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손흥민이가 한 골 넣는지 아닌지 궁금해 죽겠는데. 그런데 해가 져버려가지고, 내일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축구 얘기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참고 축구를 뭐예요? 안 받아. 그러면 잡을 수 있어. 나는 안식일 잘 지켰다. 거룩하게. 천만에.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 영적 수준이 그까지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예수님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왜? 그 율법을, 만지지 말라는 율법도, 그게 완전하게 되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만지지 말라는 모든 율법도 사랑으로서 완성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모든 자질구레한 문자적으로 기록된 모세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셔서 그 모세율법들이 다 뭐가 돼버렸다? 사랑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거를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보면 아, 내가 하늘나라의 법에 의하면 나는 이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다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개하시도 문둥병에 걸려봐야, 이제, 아, 자기는 개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님의 비서로서,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죠? 그런 줄로 아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려면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다를 게 없구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약속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밀고 들어가요. 하나님 못 간다고 그러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할 수 있어? 그러고 하나님하고 한판 붙읍시다. 응, 그렇게 얘기된다 이 말. 왜? 무엇으로 그렇게 한판 붙자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주신. 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저 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천국형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을 가지시지 말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해놨는데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다 오셔가지고 맞아,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이미 영생을 가졌어. 라고 성령이 계속 믿음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무르익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확신이 무르익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참으로 감동적이 되어서 생기를 받아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